아이고 아이고 어? 집은 이사 왔는데 어?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없어서 오늘 가족 사진 찍으러 왔다 얘들아. 어? 자 여기가 바로 어? 가족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엄청 유명한 이수건의 스튜디오야. 어? 엄청 유명한 여기는 곳이라고. 여기는 전에 우리가 살던데 그 사진관처럼 막 이상하고 뭐 그런 곳은 아닐 거야, 그치 여보? 아 그럼 여기 엄청 유명한 곳이야. 요리야 오늘 좀 이쁘게 하고 왔네. 내가 좀 예쁘지. 아 여기가 어? 엄청 포토샵을 잘해서 요루의 턱살도 가려줄 거야. 어.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계세요? 아 여기가 1층이 아니었네. 아 여긴가 보다. 어? 아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 예 들어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예약했던 잉여맨 가족입니다. 아 안녕하시죠. 아 여기 앉으시지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자리 하나가 모자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군요. 아그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그 저희 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새롭게 가족 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하하하 반갑습니다. 굉장히 잘 찾아주셨어요. 일단은 저희 소개부터 일단 하도록 하죠. 일단 저는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카메라 작가 이수건이고 얘는 그외 등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등이에요. 아 네 등등씨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이번에 좀 신선한 느낌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서 왔는데. 아 신선한 느낌? 아 제가 정말 잘 찍는 분이에요. 아, 약간 한번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아 여보 여기가 잘 찍는다니까 소문이 났다니까 진짜야. 어 그래 직원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프로페셔널한 곳인가 봐. 아 근데 어디로 찍으러 가죠? 뭐 밖으로 나가나? 아닙니다. 여기 따로 세트장이 따로 있어요. 세트장 있어요? 이거 지하에 있네. 뭐 하는 여기 거시죠? 일단 먼저 들어가시죠. 이거 먼지가 있는데 뭐야 이거 흙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여기 세트장에 있는 이 착 뭐냐 이거 옷들 다들 입어주시고. 이게 소품인가요? 아 굉장히 이게 천사린 느낌으로 빠르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왜 천사린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죠? 아이 기다려 보시죠. 일단 다들 일단 멋진 포즈 한 번씩 다들 해주시고요. 멋진 포즈. 뭐 내가 어디 하늘나라로 갈 것 같으니까 손짓을 해볼까?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씩 한 명씩 찍을 거예요. 한 명씩 자연스럽게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한 번씩 이고요. 아 근데 이게 가족 사진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근데 카메라도 어디 있길래 뭐 카메라가 없는데 뭐 어떻게 찍겠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아 이거 총 아닌가요? 아 총구에 맞게 이거 다들 와주시고요. 아닙니다. 아 여보 아무래도 이상한 곳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잘 찾아온 거 맞나? 안정아 이거 기회가 나면 도망가 알았어. 다 찍었나요? 여기 도대체 뭐하는 무슨 컨셉이죠? 죄송한데. 디자이너 이수씨? 네네 여기가 바로 그 마지막 운명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마지막 운명? 저희 사진도 이제 다 찍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집에 가봐도 되나요 혹시? 아 아닙니다. 아직 지금 하나만 지금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직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모르시겠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저희가 근데 갑자기 생각난 일인데 갑자기 집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바쁜 사정이다. 등등아! 네 사장님. 야 문 좀 부숴. 야 문 좀 없애와. 아유 모기들이 많네. 아유 모기들이 초라해지네. 문 좀 닫아야겠네요. 어휴 문을 잠가버렸어. 어휴 당신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유 진정하시고 일단은 천천히 일단 1층으로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일단 아직 준비한 게 아직도 많아요. 천천히 일단은 다음 장소로 넘어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세트장입니다. 여기 약간 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아주 좀 먹갈라고 이제 좀 그 좀 어린 친구들 좀 옛날에 좀 오랫동안 좀 있었던 친구들은 좀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세트장이에요. 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야? 자, 등병아 그럼 5점을 펴 주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보세요? 잠깐 이거 내가 군복 아니야? 이거 군복.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군복인데 이거? 이거 갑자기 왜 입으라는 거지, 저보고? 아,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일단 아버지 보는 여기 경례 자세 하시고 계시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여기 그 가족들은 여기서 이렇게 손을 이제 뻗으면서 이제 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설마 이거 제입대? 안 돼요. 제입대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해맑게 웃으시면 해맑게 웃으면 안 되고 그 잉여맨 씨는 애써 힘들게 웃는 척 하는 표정 하시고요. 나머지 가족분들은 울면 됩니다. 자, 그럼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내가 제 입대는 안 돼요. 제 입대는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이 작품 정말 잘 찍혔습니다. 뭐 이런 사진을 찍어? 나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안 돼. 아, 다른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런 사진은 안 된다고요. 가족 사진을 할 수 없어요. 예, 액자를 걸 수가 없다고. 아, 이런 신선한 작품 말고 다른 사진을 또 원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따라오시죠. 아, 이거 또 이상한 거 찍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자, 여기 세트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켓몬고 현실판이라는 세트장입니다. 이 사람은 뭐죠? 지우인가요? 지우? 아, 맞습니다. 여기 포켓몬고의 그 주인공. 왜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죄송한데. 아, 그 현실판에 나왔대. 그 직접 포켓몬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에 맞춰서 일단 등등아 일단 옷 좀 입혀주겠네. 네, 옷 입으세요. 이쪽에서. 아니, 우리가 포켓몬이 이거 우리가 피카츄가 되는 건가? 피카츄.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그 한 명은 여기서 맞아 죽은 표정에 맞춰서 그렇게 쓰러져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도망가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예, 그리고 도망가겠다. 네. 그 한 명은 이제 그 막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잡아먹힌 것처럼 이제 잡힌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에 떨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좋습니다. 아주 앵글이 좋아요.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자, 그럼 다들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비명을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살려주세요. 아, 좋았어요.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게 무슨 가족 사진? 아닙니다.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이건 누가 봤으면 정말로 이거 바로 그냥 포켓몬을 캐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사진이었어요. 현실판 포켓몬. 이런 거 말고요. 있잖아요. 오붓해 보이고 가족끼리 오순다수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게 가족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원한다고요. 예. 다 같이 있는 사진을 또 원하신 거예요? 예. 화목하게. 아, 등등 씨도 한번 한마디 좀 하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작가야? 제대로 찍어. 대가리 보시면. 그래요.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그럼 찍기 위해서 그럼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3층까지 따라오시죠. 아니, 여기 돈 한 푼도 못 벌 것 같은데 3층까지 있어. 어? 아, 여기 다 벽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번 거야?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오순도순하게 그렇게 모이는 것을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번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그 이 사람은 뭐죠? 죄송한데? 여기는 그 수학 선생님과의 은밀한 수업이라는 그 세트장인데요. 수학 선생님 우리 노려보고 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밀하게 이제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알콩달콩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옷도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 움직였어요 방금!
무슨 일이야?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 친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친구 살아있는 친구긴 한데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 옷을 입으면 되는 뭐야 이 옷은 뭐야?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니? 어 여보 내가 공주가 됐는데? 아니 아 공주 수업이야? 아 그런 컨셉이었어요? 요르르 공주입니다. 야 등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겠어 이 사람도 이상해요. 프린세스 메이커 공주 수업. 뭐야 나 이런 거 준비한 적 없는데? 뭐야 이거 등등아? 아 등등아 빨리 앉아. 준비했어요. 아 이 자식 뭐야? 야 벗겨. 아 안 돼요 괜찮은데. 괜찮아? 알겠습니다. 빨리 찍어주세요. 그럼 네. 한번 그러면 그 은밀하게 그럼 은밀한 표정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은밀한 표정? 아하하. 좋습니다. 은밀한 표정 지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좋았어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좋았어요.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마 정말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안 찍어. 이런 사진 안 찍어요. 네? 제 돈 빨리 환불해 주세요. 네, 먼저 입금한 그 돈 빨리 환불해 주세요. 이런 사진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오붓도붓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원한다고요. 그런 스튜디오는 없는 건가요? 예? 아니 이거 무슨 근데? 이런 집이요? 이런 스튜디오가 다 있어? 아니 사기꾼 아니야? 날강도 아니야? 아니 뭐 아니? 아니 아직 한국말 아직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게 아직 한 세트장에 하나 더 아니, 있어요. 아니 한 세트장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평범한 세트장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어? 완전 평범한데 여보? 진짜네? 아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한국말을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 말이에요.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 일단 앉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럼 평범하게 그냥 이젠 평범한 표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애들이 좀 가운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이들 일단 가운데 있으시고 좋습니다. 아 저희 집 바둑이도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바둑이? 네네. 등등아! 네. 야! 야 바둑이 들고 와! 네. 들고 오는 거였어? 야 등등아 야! 야 그 바둑인지 뭔지 들고 왔어? 네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여기 두면은 자 됐다. 됐어요 사장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들 그러면은 그 아버님 분! 네네네네네네네 그 살짝 그 오른쪽으로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요 예 아니 너무 들었고 예 아 이쪽으로 예 좀 딸을 좀 감싸는 듯이 그렇게 좀 하시란 말입니다. 아 이렇게요 예 어 예 앵글 좋아요. 좋았어요 아주. 잠시만 왜 너가 앵글 좋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았어요. 잘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이 사진 언제 나오죠? 아, 이게 언제 나오죠? 얼마 안 걸리고 한 그 몇 주 걸리네. 일주일이면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아, 네. 이상한 스튜디오인 줄 알았는데, 좋은 스튜디오였네. 아, 저기 가볼게요. 나가시든 여기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아유, 한결 마음 편하다. 아, 볼만한 책이 없나? 뭐가 왔나 본데? 아 여보, 여보가 나가보면 안 돼? 아 여보가 나가봐요. 나 드라마 보느라 바쁘잖아. 아 여보가 한번 나갔다 와봐. 아빠 바빠서 그래. 아 싫어. 나 바빠. 건동이? 아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아유 귀찮게 하네. 아 이 시간에 너 누구야?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토요일인데 말이야. 아 여보 택배 뭐가 왔네? 여보! 아유 저번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 왔어. 아 진짜 어? 빨리 보자 빨리. 봐야겠다. 이거 잘 나왔을려나 모르겠네. 난 보자. 일단 첫 번째 사진. 아 역시나 우리가 유령이 되었어 여보.
아이, 역시 나는 천사 같단 말이야, 천사. 누가 봐도 시체 같은데. 그래, 다음 사진. 도대체 이런 사진은 왜 찍은 거야? 어, 이병, 어? 훈련소 가는 생각이 나잖아. 어? 재입대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유. 다음. 이건 공주 수업 같은데. 진짜 쓸데없다. 여보 이쁘네요. 이 사진은 피카츄 사진인데 이상한 지우한테 쫓기고 있어. 나는 마음에 들어. 내가 너무 귀엽게 나왔어. 아니 돈 주고 이거 왜 찍은 걸까 우리가? 그렇긴 해. 다음. 이 사진은 이쁘게 나왔는데. 그치? 완전 이쁜데? 그 사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나봐. 우리 이거를 액자에다 걸어서 요따 걷는 건 어때? 거는 건 어때? 그래? 좋아요. 그래. 한번 걸어볼게. 으차! 됐다. 오! 이야, 이거 내가 너무 잘생기게 나온 거 아닌가, 이거? 나 너무 이쁘게 나온 거 아닌가, 이거?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귀여운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가 좀 아무래도 연예인 해도 되겠다.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새로운 가족 사진을 거니까 진짜 새 집에 온 것 같잖아. 우후. 신난다.